굉장히 시크했어요, 수지가. 보면 뒤에 앞에 크들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사랑해. 뭐 뒤에 보면 친구들이 야 자주 연락해, 즐거웠어, 사랑한다, 너희들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우리 모두 대박나자. 수지는 아쉽지만 아무튼 연락해, 바이. 난 싫단 여자니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안 할래. 수지, 아 송편이 잘 뜯었는지 한번 뜯는 걸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주워봐요. 네. 먼지 보자. 아이고, 맛있다. 아님, 또 먹어봐. 깨달아. 깨달아가 안 와. 우리 또 나와봐. 아, 맛있겠다. 우리 좀 먹어봐라. 와. 진짜 맛있어. 우리 딸들도 다 먹어보는 거 어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우리 지영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같이 할머니랑 송편도 빚어보고 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좋았지? 네, 좋았어요. 어땠어? 왜 울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데뷔하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해봤지, 이런 거를. 진짜 처음으로 해보고 잘 시간을 많이 못 보냈으니까 그 할머니 어디 아프신지 아는지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진짜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진짜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추석 분위기를 해보고 어렸을 때도 솔직히 할머니가 항상 그냥 만들어주신 음식만 먹고 이랬는데 같이 해보니까 되게 느낌이 새롭고 정말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우리 정이요. 나는 진짜 20년 넘게 선생님을 지켜 옆에 있었지만 오늘처럼 크게 웃으신 거 처음이셔. 아 정말? 선생님도 역시 이쁜 여자를 좋아하시네. 나 깜짝 놀라셨어. 왜? 놀라서. 너무 높으신 거 같아요. 나 깜짝 놀랐어. 너무 잘 웃으시고 재밌으신데. 아니 너희들이 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 가. 시작. 가처럼 같이 올라와야 돼. 아, 우리 아까 그 수지가 선물 좀 준비했대요. 아까 네. 아, 뜯어보셨어요, 살짝? 아직 못 봤죠. 어, 아니, 그거 아닌데, 진짜. 이걸 연락이 여기서 뜯어봅니까? 아, 편지도 있네요. 편지도.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선생님 별명을. 선생님 별명이셨어요? 아, 제가 주얼리 강주거든요. 아, 주얼리, 주얼리 강주. 아, 주얼리 강주. 좀 주얼리 하죠. 네. 이게 뭐야? 분필 케이스! 아, 분필 케이스. 어머, 이 색깔별로. 색깔별로. 야. 역시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네요. 너무 이쁘네, 저희 너무 이쁘네. 강주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지예요. 제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항상 드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더 살기 바빠서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웠네요. 이번 촬영 때문이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항상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성공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드려요, 선생님. 사랑해요, 수지올림. 아이고, 별거 아닌데 또 번거롭게. 전 뭐. 언니 기다리셨죠? 나 혼자 내 그릇 다 먹으라는 건 아니지? 저희들 먹잖아. 선생님 가운데 앉으세요. 응. 내가 이리로 갈까 엄마? 응. 영자도 진짜 엄마 소리를 진짜 들어봐야 될 텐데.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놀라서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그래. 선생님 드시지 오늘. 그냥 먼저. 국물은 영원한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엄마가 엄마 손으로 직접 이제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 하셔가지고. 엄마를 그래? 아니 선생님 그냥 밥 한 끼 그래, 예, 그냥 이거 찍어 먹는 거 우정관계 너무 많네 선생님. 갑자기 마음을 표현하라니까 그냥 한가위도 되고 추석돼서 그냥 찍어 먹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찍어 먹는 게 있으면 훨씬 맛있네. 안에 그냥 내가 이런 거에